예, 너무 좋네요.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만인지 참 감사합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어제 들었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목도, 주제도 어제와 같은 주제이죠. 저도 어제 사실 개강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총장님 설교하시러 나올 때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 우리 골로새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편지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필 제가 택한 본문이 어제 우리 총장님이 택한 본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김은용 목사님이 가슴 떨리는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애끓는 설교를 해 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개강 예배 후에 급히 제 설교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을 걷어내고,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태도가,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종종 번역이 될 때 마음을 품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태도를 가지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지만 태도라고 번역한 성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서는 이 포르네온이라는 이 단어를 attitude라는 태도라는 단어로 번역하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번역한 성경 번역도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에서는 태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은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진짜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업이나 채플에서 삐딱하게 앉아서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라는 태도로 수업하고 예배드리면 절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우리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180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전남 강진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찌끄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정직하게 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동양의 고전인 논어의 태백편에 나오는 말을 다산이 인용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몸, 말, 얼굴빛을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순교자였던 다산의 형 정약용이나 조카 정하상과는 달리 아마도 다산은 복음을 명확히 깨닫지는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맡은 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자연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말과 얼굴빛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말씀의 속뜻일 것입니다. 일꾼은 어떠해야 합니까? 일꾼의 자세 중에 가장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을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울이라는 이름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말 세 번째 하늘까지 경험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겸손만큼 귀한 덕목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아우스티누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다면 답을 아시겠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지 118번, 서간문 118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의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 죄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라면 그 교만의 근본적 치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진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일꾼이요 종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꾼의 자세, 즐거움입니다. 일꾼은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처럼 공부한 지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83기니까 87년에 우리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저도 사경인지 채플에서인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평생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억지로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 설교 준비하고 철창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에 감격하면서 일할 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 말이 특별한 의미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직분이,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반주자로? 기독교 교육을 맡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졸업을 후에는 목사로?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꺼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 그럴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마지못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거의 사명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장 1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죄수였고 당당한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거예요. 내가 맡은 이 사명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준 이 특권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저도 정장복 교수님이란 분에게 설교학이나 뭐 설교의 실제 이런 과목을 배웠습니다. 저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설교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설교는 망한 거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그 설교는 망한 거다. 그래서 설교에서 1인칭을 사용하지 말고 주어를 언제나 하나님을 사용해라 뭐 이런 거를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실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끄림직해요. 그 선생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설교, 내가 드러나는 사역, 그건 망한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나레이션입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메아리에 불과해. 무대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야말로 사역자의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3장 6절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미스테리온, 이 신비, 이것을 전하는 특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고 이번 학기를 지내야 하고 평생을 살아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하우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일꾼이 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기꺼움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바른 태도, 바른 자세로 하나님, 이웃, 세상, 자연을 대하고 돌보는 청지기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귀한 사명자들, 일꾼들, 사역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학교에 왔든지 우리 하나님 진흙같이 부수어 주시고 새롭게 조성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 주의 전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학문의 훈련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